냉정을 되찾아 친구야.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편지를 찢었다는 사실만으론 검사장님 아드님을 진범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. 범인이 아니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을 만큼 명확하거나 둘 중 어느 쪽이든 법적으로는 완벽한 무죄야. 아니, 넌 법이 어떻든 처음부터 무혐의 처리할 생각이었어. 그럼 왜 오해를 하고 그러실까? 야, 오해? 야! 그래서 사건도 네가 뺏어간 거지? 야, 너 이거 영국에서 넘어온 디자이너 셔츠야! 그래, 그래. 어? 이 셔츠에 중각이 하느니 차라리 내 얼굴을 쳐. 자! 야, 이거 아직 할거 남았는데 11개월이나 남았는데! 내 셔츠 이거 어떡해.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. 나 절대 포기 안 해. 니들이 한 짓 다 밝혀낼 거야. 어떻게?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줄까? 그 사람들 네 방식대로는 절대 못 이겨. 김은진 검사? 이제야 찾았네. 대검감찰과 박준표예요. 사건 청탁받았다는 제보가 있어서요. 뭐라고요? 내연녀 부탁으로 누명 씌우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어요. 얌전히 조사받으러 갑시다. 그렇게 못하겠는데요?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의혹만 갖고 조사합니까? 애 죽어서 제정신 아닌 여자 말만 믿고 멀쩡한 고등학생 살인죄로 몬 건 김 검사지.